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국제 이슈는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 러시아 입장에서 본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예. 이 유튜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견 행성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 정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카스피해라든지 그다음에 흑해 그리고 구소련,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문명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공병원한 사람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뭔가 하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무래도 외교관들은, 예, 자국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학자들, 그것도 그 지역에 관한 전문가들 같으면은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이 있더구먼요. 이분이 이제 강윤희 교수입니다. 국민대학교 교수시고, 예, 이게 아마 개전 초기에 쓴 그런 글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가피했던 것인가? 다소 러시아 입장에서 조망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이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경책에 볼만 합니다. 국민대학교의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학사 석사를 했고 영국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러시아 지역학 박사를 했고, 그리고 대개 지금 나온 논문들이 아르메니아, 러시아 투르크 전쟁 이런 것들이 보면 이분 이야기는 한번 경청해 볼 만하다. 예. 물론 모든 전문가들도 완전히 자기의 세계관이 녹아나지 않는 그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이 강윤희 교수는 어떻게 보느냐, 참 잘 정리해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보시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국가인가. 여기서 여러분들 강윤희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번 전쟁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 떨어져 나간 15개 국가들 가운데 하나고 지금 22개 국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37개의 연방으로 있다가, 소련 연방으로 있다가 15개가 나가고 지금은 22개의 러시아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들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의 영향권 하에 있거나 혹은 영향권 하에 있어야만 하는 국가들이다. 이 과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15개 국가가 반드시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푸틴은 하고 있을 겁니다.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본인들이, 백성들이 원하면 나토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친서방국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푸틴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문제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예. 여기 박상우의 문명계화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학자 이야기를 들어본 게 훨씬 저는 좀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강윤희 교수의 주장은 이 문제죠. 예. 러시아로서는 이들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혹은 영향권 하에 있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아조프의
아조프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영향력 하를 벗어난 순간 우리가 침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한 겁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전쟁이 두 가지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국가를 그냥 도륙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 목표란 것은 우크라이나가 재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파괴를 해가지고 중소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강윤희 교수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기관시설 파괴, 도시의 초토화, 주민의 난민화,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지금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일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댓글 남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 이야기는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유튜브 이야기에 너무 편향되지 말고 지금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계속 뭡니까? 예. 그냥 자기 주장만 떠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지역을 그 지역을 잘 아는 강윤희 교수가 개전 초기에 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반드시 친러시아 국가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사 전략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보시게 되면은 그럼 러시아의 전쟁의 목표가 뭐냐? 푸틴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강윤희 교수가 파악한 것은 두 가지란 겁니다. 민간 기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해 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해 버린다. 우크라이나의 초토화, 우크라이나 국민의 난민화는 러시아의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전쟁 목표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 등 유럽연합으로 들어간 난민 수는 약 400만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난민화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은 1000만 명이 전쟁 발발 전까지 이미 100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다시 500만 명이 1000만 명이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실로 중소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를 완전히 도륙을 내버린 겁니다. 왜? 예. 친러시아 국가가 되지 않으면 예. 그 나라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다음에 예. 군사적으로는 모든 걸 다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리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접견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하는 겁니다. 전쟁 전에 러시아 반군 세력이 돈바스 지역의 약 3분의 1만을 장악했는데 비춰볼 때 러시아군은 이번 군사작전을 통해서 돈바스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토 병합 혹은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군사작전 2단계에 들어가 결국은 영토를 빼앗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나는 예, 다른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란 나라가 자주국가가 그냥 침략을 해가지고 영토를 빼앗고 그 국가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거를 한국의 일부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특정 문제를 바라볼 때 세계관을 착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민족 자결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주국가에서는 20세기하고 21세기에 우리가 냉전을 경험하면서 각 국가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참 에?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여러분들 몰입하지 말고 푸틴이란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진핑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계 역사라는 것은
장구한 그런 흐름이 개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지 않습니까? 시진핑과 푸틴이 자유를 여러분들 확장하고 개인의 인권을 신장하는 역사에 대열에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란 것을 그렇게 볼 때 한국의 좌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개인이 기본권을 더 많이 누리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걸 자꾸 역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강윤희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고 결국은 강윤희 교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그걸 넘어서 영토의 환량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련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들이 참 기가 찹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가혹행위가 있었다. 설령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주국가를 그냥 병탐하기 위해서 그냥 무차별적인 그냥 공격을 한다. 그걸 찬성한다. 야, 이건 뭐 나는 도대체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연구를 해온 강윤희 교수가 소련 러시아 입장의 전쟁이란 것이 어떤 전쟁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것이. 이거는 중공하고도 우리 관계하고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러시아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금 군사적으로 물리적 폭력으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광대국의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국제 질서로 돌아가는 듯하다. 여러분 강윤희 교수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윤희 교수가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군사적이고 물리적 폭력으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분명히 전제를 두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통한 정치학자 이야기가 뭔지를 내가 살펴본 거란 이야기죠. 유튜브 이야기를 좀 박수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보자 이야기죠. 문명사라는 것이 전체주의하고 대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다른 나라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침략하는 거가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예. 언론을 믿는 게 아니고 언론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강윤희 교수의 이 강윤희 교수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윤희 교수가 지금 하는 논문을 내가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논문을. 제 말씀의 요지는 내가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지적으로 겸손함을 갖고 한국에서 이 문제에 좀 정통한 대학 교수님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는 문제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 가운데 일부는 뭡니까? 서방 언론을 믿는 거네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푸틴이 옳다는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강윤희 교수 하는 이야기를 이게 소련하고 이런 대한민국 관계고 중국하고 이런 대한민국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보는 시각이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유식한 게 아니고 생각이 반듯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내가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여기에 나온 논문을 아마 이게 동북아시아 연구소에서 나온 개전 초기에 국민대학의 강윤희 교수가 쓰신 글입니다. 반듯한 생각이란 것은 학벌이 이런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반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이 지금 푸틴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이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